반갑습니다. 해지강 TV 흑범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군 인사입니다. 오늘은 로드에 왔습니다. 자연이 숨 쉬는 곳, 너도 얼마나 멋졌습니까? 네, 잘 보이시죠? 아무튼 이게 문항에서 로드하니까 로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항 있으면 저도 몇 조 배를 타고 딱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배를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노도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갈까요? 노도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노도, 야, 저쪽 노도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출발 가야지. 노도로 출발합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와, 지금 노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노도. 야, 이제 노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문학의 섬 노도. 도착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하다고요? 노도 문학의 섬. 야, 우리 말을 뿌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런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김만주 스포 만필. 이야, 노도 문학의 섬 도착했습니다. 야, 노도 문학의 섬 김만중 문학관에 다 왔습니다. 아버지. 야, 이게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이게 이거 한번 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길다나는 곳을 보지 못하겠으니 먼저 돌아가야겠다. 소치섬이 좀 더 큰데요. 와, 저기 소치섬. 소치섬. 와, 이 노도에서 바라보는 이 소치섬. 소치섬. 아, 이제 문학의 섬 노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멋있는 곳이죠. 자연이 살았으면 이런 곳. 여기서 자연산 회에다가 우리 김밥이랑 해가지고 밥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노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자연산 회랑 이렇게 김밥이랑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산 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연산 회. 예, 시장터에서 공급해 왔습니다. 야, 지금 햇빛은 안 나고 좀 흐리지만은도 참 깨끗하게 보입니다. 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회와 김밥과 소주 한 잔 멋지게 먹고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한 잔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예. 또 보네.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엄마, 어머니 한 잔 드리고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물 한 잔. 우리 아들은 뭐 오늘은 술을 안 먹습니다. 야, 오늘 술을 안 먹습니다. 물 한 잔 하실게. 야, 맛있겠다. 한 잔 해볼까요? 한 잔. 해. 한번 해. 야, 먹겠습니다. 엄마 이거 해. 자, 그럼 저도 한번 싸먹겠습니다. 아이가, 야, 이 농어 아닙니까? 농어네. 농어. 농어. 안 계셨죠? 알아맞지 마. 맛있다. 해물이. 와. 이게 너무 맛있다. 와, 김밥. 이 김밥 위에다가 회를 싸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배사 배사. 야, 야, 오늘 참 계기 좋습니다. 마르면 살살살. 와, 섬에 들어왔습니다. 섬. 와, 너무 맛있다. 와, 요새는 보면 그 김스포 김만중 쌤이 작가죠, 작가. 네. 작가 뭐 우리가 보면은. 대포전 내로 구운몽과 사시 남정기를 글을 썼습니다. 구운몽이랑 사시 남정기.
한잔 할까요, 아버지? 해봅니다, 일단. 자, 한잔. 해, 해, 해. 아, 김밥에다가 김밥! 김밥에다가 김밥! 아, 어머니 걸 빼달았습니다. 김밥에다가 이 회를 딱 얹어가지고 딱 먹으면은 으이, 김밥에 회 얹어 먹으면 밥이 맛있겠죠? 김밥! 회! 김밥에 그러니까 딱 먹어. 자, 어머니들 줄까? 아들 줄까? 네, 어머니 줄한다. 아이고, 부인, 고생하여. 감사합니다. 아들, 니는 아주까지 그 물시간이 많다. 뭐, 아이고, 많다. 내가 다 챙겨봤는데, 불상을 했다. 불상을 전했습니다. 아, 표정 꽉 해가지고. 야, 뭐, 대한민국에 뭐 네. 우리 같이 잘 먹고 되는 사람 몇 사람 움직입니다. 마음 행복하고 이, 가는 길이 싫은 길이요. 가는 데가 싫은 데고 심해서 먹다가 가고 또 즐기면서 하루 보내고 잘 늦었습니다. 술 많이 먹는 겁니다. 이게 얼추 많이 먹습니다. 아, 김밥 갈수록 더 맛있네. 김밥이 어디야? 땡초 김밥이 이게 땡초가 아닙니다. 이게 땡초가 아니라 그냥 매운 김밥인 것 같은데. 땡초라 매운 거야. 땡초이나 매운 김밥 똑같은 기다. 얻어라. 와, 이렇게 같이 한번 해가지고 한번 싸서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쌈. 와. 자, 짠. 맛있어. 맛있습니까? 한번 해보고자. 정확하면 다 이게 좋은 경기세요. 어머니도 어머니 한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좋아. 자, 맛있게 하자! 해, 해, 해. 어머니가 왜 해, 안 합니까? 부끄러워 있어. 아, 맛나다. 아, 아, 이 깻잎 보고 상추상 맛있네요. 아. 이 김밥 이거 더 맛있다. 김밥 넣으세요. 와사비 안 섞었나? 아, 시끄러워, 섞어볼게요. 응. 이거 이리 와요. 이리 줘서 섞게. 야. 니한테는 줬어, 아이고, 내한테는 줬어. 이 줬어. 야, 말 되네. 와. 자, 이렇게 잡수. 야, 김밥이 진짜 맛있네. 맛있게. 잠깐. 잘 됐네. 고맙네. 아, 그냥 할까요? 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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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 김밥이 참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많이 먹은 거 같아. 배를 이렇게 막 힘들게 딱 이래가지고. 나도 금방 많이 넣고. 김밥장 넣고 김밥에 된장살 발라가지고 된장발 발라가지고 된장발 박치기 박치기 맛있다. 야, 한 따봐. 맛있습니다. 야, 술만 짱냐. 야, 만나다 만나. 땡초 김밥 싫어 그냥 또 한번 매콤하게 뭐. 아, 매콤하면서 배 쫀득함이 장난 아니네. 우리 아가리에 한쌈 한쌈 쌈? 쌈? 자, 드시고. 아, 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잘 해볼까? 아, 잘 먹었는데. 한쪽 좋네, 좋아. 친구들이 이거 보게 내 촬영할 때 좀 많이 좀 한번 가가지고 맛있는 거 좀 대접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 이 대접이 쉽지 않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누가 있네. 어, 욕심쟁이. 욕심쟁이 아닙니까? 욕심쟁이. 그 말은 또 나의 말 아이가. 자.
아, 맛있다.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엄마, 하나 드릴까요? 와, 파도도 안 부네. 응, 야, 잔잔하다. 아빠 수영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기. 야, 못 가네. 수영선수 조류에는 갔다 아닙니까? 조류. 한국에서 일본까지 수영해서 갔는데 아버지 안 되는 거야. 조류. 이오리안 아닙니까? 이오리안. 이오리. 그분이 무슨 사람인가? 아, 아시아 물기 아니야. 오늘 어머니랑 저는 저기 배 타고 갈 테니 아버지 수영해서 오십시오. 바깥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는 뭐 이스 바깥 보고 왔네. 얘는 뭐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니까 여기 잘한다. 아니, 어머니 모시고 와라. 두 집에 있다 다이. 한잔 해. 야, 두 집에 있다 너 두 집에. 아, 내는 그만 여기 그만 살아야 뭐 무심으로 살지 뭐. 여기 하면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 먹고 살려면 뭐든 할 수 있습니까? 아뭐 아, 부인, 뭐, 내가 되는 되겠지다. 못하는 게 없으니까.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소도 타고 다니죠. 소도. 아, 소, 뭐, 쟁기도 잘하지. 어, 못하는 게 없으니까. 겨우 잘 건지, 트랙트 잘 건지. 이 트랙트가, 이 뭐, 안 나가면, 트랙트 씨 한 대 내가 싣고 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야, 야, 어휴. 밥값 해야지. 아,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한잔! 해! 아이고, 해가 떠네. 해가 어딘데. 김치가 좋아갖고, 한 잔이 한 병 됐다. 김치에 취하고, 회 맛에 취하고, 김밥에 취하고, 소리 취하고, 서포 김만중 선생한테 취하고. 맞죠. 내가 원래 시는 좀 잘 쓴다. 쓰지는 못해도 외울진 알고 그만 뭐 사실 뭐 조금 뭐 이런 뭐 이 뭐 서포 김만중 쌤은 이어가지고 뭐 이 생활을 여기 마감했는데 우리 어찌 뭐 100만 사람들이 감히 어이구 발 뒤꿈치에 따라가겠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그 뭐 조개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순간 떼졌다. 너도 아주 이행시. 이행시야. 너무 이해한다. 배우가 노 뛰어야 돼. 노도는. 노? 도파민이 분비된다. 너무 아름다웠어. 어쩌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좀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좀 하자. 노도는 동서남북을 다 틀어놓고 예. 땅과 하늘이 솟은 마을이다. 와. 아무 말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포 이만중 선생님 하자 되겠다. 서포 이만중 아닙니까? 남해읍 이만중 선생님 하자 되겠다. 남해읍 이만중 선생님. 그러지 말아버려. 그러면 안 된다. 남의 이만중 선생님. 물이라. 물술 보라. 물술 한다 하겠습니다. 자, 물술을 야야. 물술 한 잔. 헤헤. 아침을 안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움직이겠어. 근데 뭐 좀 먹었니? 미안해. 뭐 하는데? 뭐 담아놓고 미안하다. 아, 저희는 이거 먹고 그 서포 김만중 선생님 문화관 가가지고 조금 둘러보다가 어머니랑 같이 산책도 좀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루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풍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이제 노도를 떠납니다. 이야, 도도야, 자리였으라. 오늘 행복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